엄지원, 공유진의 만남에 충무로 대표 여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기는 영화 미싱 사라진 여자 특별시사회 현장. 엄지원, 공유진의 만남을 응원하기 위해 여배우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엄마가 된 여배우들이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에 나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꽃무늬로 포인트를 준 더블 버튼 코트로 따뜻함을 챙긴 한혜진도 만날 수 있었고요. 영화 미싱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엄지원 화이팅! 카멜 컬러의 코트로 막바지 가을 패션을 뽐낸 김성훈도 미싱 사라진 여자 응원에 나섰는데요. 예고편 보고 너무 기대되는 영화였거든요. 오늘 재밌게 보겠습니다. 미싱 대박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출산 후에도 변함없는 미모로 카메라 앞에 선 초보 엄마 가희에 이어 두트무늬 스커트에 롱부츠, 항공 점퍼로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보여준 김효진도 파이팅을 전했습니다. 아, 미싱 영화 잘 보겠습니다.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지원 언니, 효진 언니 화이팅! 응원합니다. 유나는 아름답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두 배우죠. 오유나와 송유나가 연이어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지원 언니 너무 고생 많았고 효진 씨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미싱 화이팅! 미싱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다렸던 영화고요. 공효진 씨, 엄지원 씨의 열연이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대박 확신합니다. 화이팅! 또 한 명의 유보 스타 이민정은 블랙 롱 원피스에 가죽 재킷을 살포시 걸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네, 미싱 되게 멋진 두 여자 배우들이 활약했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언제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그녀, 순혜진도 엄지원, 공효진의 만남을 응원했는데요. 미싱 화이팅! 대박나세요. 심플한 화이트 코트 하나 걸쳤을 뿐인데 순혜진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는 것 같죠? 2016년을 사로잡은 그녀 김태리의 극장 패션 역시 화이트 코트였는데요. 손예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올블랙으로 청순미를 뽐낸 에이핑크의 손나은과 각선미를 드러낸 블랙 코트로 귀여움을 강조한 소희도 함께했고요. 너무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재밌게 보다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또 다른 블랙걸 정여원은 컬러감이 강한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자 두 분의 영화가 한국 영화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싱 화이팅!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1%의 어떤 곳에서 로코킹의 설렘을 제대로 보여준 하석진과 영화 미싱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모든 여성들의 로망 김시연도 엄지원과 공유진의 만남에 파이팅을 전했는데요. 충무로의 대표 여배우들이 입을 모아 응원하는 영화 미싱 사라진 여자는 11월 30일 개봉했습니다.